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어떻게 이렇게 딱 운이 좋아가지고 크리스마스 당일날 공연의 바나다를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참 또 기분이 좋습니다. 네, 네, 정말 네. 선물과 같은 시간인데요. 네, 네. 저는 이 공연의 바나다를 함께하면서 무대 위에서 바라보던 그 배우분들이 이 자리에 모셔서 가까이에서 목소리도 듣고 정말 저는 배우라고 하면 나와는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듣고 노래하는 것도 듣고 얼마나 제가 너무 감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특히나 저는 카일 씨의 매력에 퐁당 빠졌습니다. 아니요, 저는 우리 민정 씨와 이렇게 공연의 바다를 함께하게 된 게 올해 굉장히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아닌가. 감사합니다. 그럼요. 종민 씨도 마찬가지고. 네. 종민 씨는 어때요? 삐질 뻔한 거 느끼시고 하신 말씀이 아니 뒤에서 뭔가 뭐가 깜빡깜빡 하더라고. 예, 강렬했어. 예. 저는 그냥 너무 막 이런 뿌듯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선 공연의 바나다, 후 관람, 오. 뭐 여러 시청자분들이 뭐 저같이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우리가 진행하는 프로 덕분에 많은 분들이 더 많은 문화생활을 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정말 뿌듯한 한 해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따뜻한 마음을 모아서 오늘도 크리스마스 특집 같은 특집 네 공연의 바나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작품이 이야기와 관련된 작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주인공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이야기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작품이거든요.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 무대 안에 무대라는 구조를 가지고 우리의 스스로의 삶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작품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어떤 작품인지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